빅테크의 열기가 꺾일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과열 우려 증상이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에 어떤 시그널을 보냈나요? 네,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린라이트를 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장의 3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4%가량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 넘게, S&P 500도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빅테크 파워에 오른 뉴욕 증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하루 1일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 2.7%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한 한 주를 보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오르고 내린 종목들 좀 뒤섞여 있는 가운데 Magnificent 7, M7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형 기술주죠. M7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8% 강세를 보였고요. 시총 2위 애플은 좀 약한 하루였습니다. 0.3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3위에 올라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6% 급등세를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10% 급락 이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엔비디아고요. 구글도 9.96%,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아마존도 3.43% 오름세. 테슬라 계속해서 애플과 테슬라 올해 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1% 이상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M7을 중심으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요일장 특징주도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하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고 또 최근에 단행했던 AI 투자가 실제 실적에 입증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모두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알파벳은 의결권이 있는 A 또 의결권이 없는 C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면요. 에너지 대형주들입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적을 공개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엑소모빌은 2% 넘게 내렸고요. 하락 출발했던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0.37%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인텔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텔 9.2%나 크게 밀리는 하루였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이렇게 매도 매물로 흘러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했었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나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나 모두 2.8% 그리고 2.7%로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씩 높게 나오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준 충격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이미 하루 전에 이 PC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미 상무부의 지표 발표가 있은 후 시장이 충격을 선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좀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C 가격 지수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추이 한번 같이 보시죠. 검정색 선이 근원 PC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3%대에서 안착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도달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2%에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언저리에서 끈적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다라고
예상해서 발표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 지표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에는 2.9%로 집계가 됐다면 4월 이번 달에는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보여주는 PC 가격 지수 상승률도 그렇지만 이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3%대에서 끈적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를 물가 상승률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참 골치가 아픈 일일 텐데요. 이 고금리가 물가는 못 잡고 오히려 경제 성장만 둔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듣기 시작하기도 했죠. 현지 시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연준은 다 같이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가장 우세한데요. 그 결과가 이미 많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 자체보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최근의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언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고금리가 계속될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 속에서도 소비는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다고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건데요. 4월에 77.2로 예상치 77.9보다는 좀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강하다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4% 오르면서 배럴당 83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값도 소폭 오르면서 0.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키스 뷰캐넌 글로벌 인베스먼트 수석 매니저가 최근 발표했던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AI theme continues to drive stocks, particularly on a day like today when Microsoft and Alphabet are showing that the AI theme is moving from concept to revenue to cash flow at a very dramatic and accelerated pace, frankly. Both those companies reported earnings yesterday afternoon, had positive results, and the theme has moved to now more tangible, again, revenue and income in a way that has driven the NASDAQ thus far over the past 12 months. Continues as we see these mega cap companies that encompass a large portion of the benchmarks move in a very dramatic and upward fashion.